Le meilleur emplacement, je dirais, c'est pas trop la banlieue. Mais c'est pas la commune la plus riche je dirais, de l'Île-de-France. Valuation 공사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한 3천만 유로 정도가 더 투입이 됐어요. 오파리노 쇼핑몰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담보로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시나 해서요. 네? 세부 증명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보통 제너럴 파트너라 해가지고 그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투자를 하면서 이익이 나면 자기가 많이 먹고요. 연금이나 이런 그 재무 투자자한테는 그 제한된 수익만 딱 보장을 해주는 거죠. 프랑스 파리 북쪽에 위치한 오파리노 쇼핑센터. 국민연금은 지난 2010년 이곳의 지분 51%를 3,500억 원에 매입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부촌에 있는 쇼핑센터라고 선전했습니다. 당시 여러 언론도 국민연금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유럽 최고 부촌의 초대형 쇼핑몰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현지에 가보니 국민연금의 선정가는 딴판입니다. 고객들이 주로 주변의 낡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서민이나 이민자들입니다. 쇼핑센터 건물도 상당히 낡아 보입니다. 유럽연합 내 최고 부촌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Parce que ça donne il y a une mauvaise étiquette. C'est il y a un préjugé comment dire c'est un mauvais je dirais c'est il y a une mauvaise image, je dirais, il y a une mauvaise image de excusez-moi de finalement de cette ville. Donc toute la banlieue nord parisienne, il y a une mauvaise image. C'est pas un quartier, c'est pas des quartiers riches riches. Non parce que vous avez quand même. Exactement. 따라서 부동산 투자 가치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Le meilleur emplacement, je dirais, c'est pas trop la banlieue. Le meilleur emplacement, c'est quand même la banlieue très proche, voire dans Paris. Après, le Parisien typique ne va pas aller à Paris Nord, va pas aller en dehors de Paris pour faire ses courses. 국민연금이 오파리노의 대주주인 영국 부동산 회사 해머슨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인 직후 월스트리트저널엔 의미심장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해머슨이 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자산에 재투자하기 위해 5%대의 낮은 수익이 나는 자산을 매각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듬해인 2011년 1억 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600억 원을 주고 오파리노 지분 24%를 추가로 매입해 전체 지분을 75%로 늘렸습니다. 해머슨은 오파리노를 2002년에 매입하고 2008년 보수공사까지 하는데 총 2억 7,400만 유로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지분 75%만 팔았는데도 8년 만에 전체 투자금을 회수하고 5천만 유로가량을 남긴 셈입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리노베이션을 위해 오파리노에 3천만 유로를 더 투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매입한 다음에 거기 지금 영화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레노베이션 공사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천만 유로 정도가 더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 자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해서 자금 투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 가치를 제고시키는 기능입니다.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상적인 투자라는 주장입니다. 좋은 자산이지만 그 주인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이 자금력이 풍부한 투자자가 들어가서 추가 자금 투자를 통해가지고 그 자산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갖다 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네, 그 수익을 갖다가 일반적인 6% 7%보다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감사원은 이미 지난 2011년 국민연금의 오파리노 쇼핑센터 투자가 부적정했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의 오파리노 매입 가격을 고려하면 명목 투자 수익률이 해외 부동산 투자 기준인 6.7%를 밑도는데도 위탁운용사인 락스프링이 제시한 수익률 9.8%만을 근거로 투자를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4년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이 오파리노에서 실제 올리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
내용이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수준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이게 자체가 이게 공동투자 위탁 약정의 계약에서 비밀조항 유지 때문에 이런 건 우리 입으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파리노 지분 25%를 아직 갖고 있는 해머스는 연간 회계보고서를 통해 운용 수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순임대 수익이 170만 파운드. 그러나 영업의 손실이 커서 740만 파운드 세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은 임대 수익이 870만 파운드에 세전 수익이 610만 파운드. 2012년은 임대 수익 430만 파운드에 세전 이익은 0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임대 수익은 460만 파운드. 세전 이익은 고작 20만 파운드로 우리 돈으로 3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해머슨의 3배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계산할 때 오파리노에서 지난해 우리 돈으로 10억 원 정도의 세전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자본 비용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세전 이익을 줄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5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 치고는 너무 보잘것없는 성과입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오파리노 쇼핑센터에 투자하게 됐을까? ICIJ가 입수한 회계법인 PwC의 비밀 문서를 보면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 락스프링이 설립한 회사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MPS 부동산 프로젝트 합자회사. 국민연금이 투자 자금을 대고 락스프링이 제너럴 파트너, 즉 무한 책임 파트너로 실제 투자와 운용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 크긴 하지만 투자자 세계에서는 아직 이름 모르는데도 많아요. 그렇게 메이저는 아니에요. 아직은 진짜 마이너 중에 마이너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연금한테 주는 것 자체가 수준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오파리노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룩셈부르크에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등 복잡한 투자 구조를 짠 것도 락스프링과 PwC가 주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측은 왜 룩셈부르크에 페이퍼 컴퍼니를 두 개나 설립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문외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대표님. 이 정도 디테일까지는 저도 문외한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텍스 범위 그 했던 자료를 제가 읽어보더라도 모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국민연금은 오파리노를 매입하기 전에 락스프링과 만든 MPS 부동산 프로젝트 합자회사를 통해 이미 영국의 부동산 두 곳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를 위임받은 락스프링은 공격적으로 유럽 지역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이곳 40 크로스버너 플레이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후 락스프링은 국민연금으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재량권도 위임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유럽의 부동산 투자 전문지인 PIE는 락스프링이 국민연금의 영국 내 투자에 대한 독점 계약권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인 GP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제너럴 파트너로 해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자기도 공동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나면 자기가 많이 먹고요. 연금이나 이런 재무 투자한테는 제한된 수익만 딱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럴 경우 국민연금의 투자 자체가 위탁운용사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오파리노 투자의 경우도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위탁운용사인 락스프링의 지나치게 낙관적 수익률 전망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성과도 위탁운용사가 제출한 순 자산 가치를 반영해 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제 위탁운용사가 자의적으로 좀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국민들은 알 수 없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도 불투명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평가 주체가 뭔지도 모를 정도의 자료를 제공해서 알아서 니들 알아서 그냥 보라고 하는 정도의 태도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죠. 특히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오파리노 지분을 취득한 후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1년 9월, 락스프링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파리노 쇼핑센터를 담보로 2억 1,900만 유로의 대출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굳이 이자까지 지급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출을 받은 이유와 대출금의 용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까이서 하는 거는 어떻게 제주권 알아가지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입으로 우리가 얘기는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위반이기 때문에. 위탁운용사인 락스프링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해외 언론에도 보도된 사안이지만 국민연금은 비밀이란 말만 되풀이합니다. 서면 질의서까지 보냈으나 끝내 답이 없었습니다. 뉴스타파는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오파리노 쇼핑몰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담보로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시나 해서요. 네? 아니 근데 좀 중요해서 국민연금이 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해주시면 좋은데 공개가 안 되니까 그게 좀 이유가 있나요, 본부장님? 아니 근데 대출권에 대해서 위탁운용사가 보도자료까지 낸 사안을 국민연금의 주인인 우리 국민만 모르는 현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락스프링에선 그걸 보도자료를 냈다니까요. 근데 국민연금에선 왜 얘기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의문투성이인 투자 행태와 지나친 비밀주의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